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놀랐죠? 브이라이브 10분 전에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곧 연습을 이제 들어가는데 밥 먹을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 시간에 캐럿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요즘 소통을 잘 못한 것 같아요. SNS에 뭔가 잘안 올리고 못 올리는 거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밥을 먹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닭고기덮밥이고요. 굉장히 한때 자주 애용해 먹었던 이거는 마늘 후레이크예요.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볼살 쪽 빠졌네. 그쵸. 네, 요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방금 운동하고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막그 볼살 많이 빠졌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칠리 오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소스가 약간 먹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또 잡아주는. 그래서 이거를 쉐기 쉐기. 머리가 멋져 보여.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가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를 짠 하고 보여주기에는 제가 아마 지금 머리가 좀 이렇게 화려한 머리는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여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뷰러뷰하면서 여러분은 식사하셨나요? 밥 먹어야 돼요. 마늘 후레이크 처음 추가했는데 맛있네. 뭐 먹고 있냐고? 이거 닭가슴살, 아니 닭가슴살, 닭고기 덮밥. 칠리 오일과 마늘, 아 양파 후레이크를 곁들인. 이거 양파다. 뭐 칠리 오일 조금 더. 저는 운동을 하면은 입맛이 땡겨요. 운동을 안 하고 안한 날에는 그렇게 막 입맛이 식욕이 많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좀 제가 막 지금 엄청 다이어트를 막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은 맛있는 거. 그러니까 딱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운동하고 그냥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지. 안 하고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운동하면 탄산이 너무 땡기는데요. 그럴 수 있지. 뭔 느낌인지 아는데. 되게 맛있네. 브이라이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쵸? 저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다안 먹어요. 그렇네. 다이어트 안 먹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저녁 메뉴 추천해줘. 아, 오늘 날씨가 좀 습하더라고요.
좀 붓기도 해서 냉면은 어떠신지. 저녁에 샐러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순대국밥 먹어야겠다. 저 최근에 승관이 형이랑 순대국밥 먹었거든요. 진짜 한 5개월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순대국밥을. 근데 그 5개월 전에 승관이 형이랑 먹었어요. 그 뒤로 이제 또 먹었는데, 와, 저는 순대국밥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순대국밥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엄마랑 아버지랑 꼭 같이 건이랑 순대국밥 먹었어요, 집 근처에.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나중에 성인 돼서 알았지만, 아, 서울 올라와서 알았지만 저는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어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초장 있을까요? 이제 순대국밥집이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주인분들이. 사장님들이 에이, 여기 와서 무슨 초장을 찾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난 원래 기본으로 주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곳은 그 새우젓 이렇게 후추 이렇게 주듯이 초장은 바로 이렇게 기본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좀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순대국밥 진짜 좋아해요. 국밥을 너무 좋아해요. 설렁탕, 뭐 뼈해장국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 뭐지? 저희 어머니도 저 뱃속에 있었을 때 감자탕을 그렇게 드셨대요. 근데 실제로 저 감자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자탕, 순대국밥 막 이런 게 추억이 난 너무 많아. 저희 집은 회식을 감자탕에서 했거든요. 그냥 가족 식사를. 아니면 샤브샤브 뭐 이런 거. 사랑니 빼고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나도 빼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서운데. 저는 치과랑 나름 친해요. 어렸을 때 선천적으로 치아가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튼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은 아니라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 아 맞다, 내가 브이라이브 또 키고 싶은 이유가 그거 있어. 하이파이브라는 곡을 제가 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하이파이브라는 노래를 냈는데 그 노래를 내고 브이라이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브이라이브 하려면 제 상태도 나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그나마 오늘이 좀 괜찮지 않나, 하이파이브 내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거를 안무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려고요. 후렴만 해가지고 릴스에 올리는 거죠. 댄솔로지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이파이브는 릴스가 더 잘 어울리는 거 같잖아요. 후렴만 이렇게 만들어서 재밌게
꼭 만들어서 올릴게요. 여러분 저거 그 안무 짜서 올리면은 막 챌린지처럼 같이 쳐주세요. 멈추지만 꼭 해줄게. 아유, 걱정 하늘을 날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응? TMI? 나 TMI 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번거지에다가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잠깐 뭐 좀 사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게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아보신 건가 아니면 착각하시는 건가? 나도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다 엄청 가려가지고 알아보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세븐틴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아닌가? 자꾸 이러시길래 내가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혹시 세븐틴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 캐럿이에요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나 핸드폰에 보이시는데 13월의 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 찐이잖아요. 그거는 리얼이잖아. 리얼 너무 감사했고 그때 사인을 못 해드리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받고 싶어 하셨었는데 이게 저거 뭐야 네임펜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아 이번에 콘서트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콘서트 오신다고 진짜 하이파이브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는데 모르겠다고. 냉면. 너무 더우니까. 냉면에 만두 아니면 이거 어때요? 메밀국수. 아, 칠리올이 맵네. 메밀 비빔국수 제가 최근에 연습하기 전에 메밀국수에다가 만두랑 전병이랑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시켜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오랜만에. 그리고 근데 소화 잘 되는 거 아니야?
피칭은 잘 있니? 투스잽? 이거 뺐어요. 이거 빼니까 솔직히 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스케줄들 이제 변동도 있고 그 촬영마다 컨셉이란 게 있는데 그게 다 뭔가 잘 어울릴까? 막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또 뺐는데 승관이 형이 어우 드디어 뺐네. 뭐 저는 애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호불호가 충분히 갈리겠구나. 근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캐럿들이 그러잖아요. 맘나거나 이렇게 위버스나 이런 데 보면 뭘 해도 응원해 이렇게 하니까 투스잼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거 해도 응원해 줄 수 있잖아요. 나 만약에 또 하고 싶으면 어떡해요? 치아 괜찮냐고? 두스려면 괜찮습니다. 거기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이게 좋은 게 그거야. 고기만 있지 않아. 야채가 있어서 그래서 좋아. 와 숟가락 딱 들어가. 얼마나 좋아. 젓가락은 안 들어가네. 패스.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음식을 다 먹고 그 뒤에 한 모금 먹는 탄산은 진짜 좋아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몇 모금? 두세 모금? 아 맛있다. 제가 또 이 음료를 좋아해요. 이거 체리맛 닥터페퍼. 체리맛 맞지?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입술이 빨개졌어. 입술 저 휴지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입술이 너무 빨리는데 이거 7251 이거 시키 만약에 이거 메뉴 알아서 시키면 이거 하나만 드세요. 아 매워. 오빠 다시 연습 들어가니? 네 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몸 풀면서 소화 좀 시키고 그리고 25일날 26일날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콘서트는 개인적으로 오드투 뛰어넘어요. 자신 있어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콘서트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개인 멘트 때 리듬에 맞춰 give me a high five 할때 하이 파이브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제 개인 인사할 때 그러면은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캡처 타임? 그럼 캡처 타임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